여름 휴가철을 맞아 광주 전남 곳곳에서 문화예술 전시와 축제가 한창입니다. 전남 도내 해수욕장도 차례로 개장해 피서객들을 맞이합니다. 이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0여 개의 다리를 가진 벌레가 손바닥 위에서 마치 애교를 부리듯 이리저리 꿈틀대고 있습니다. 열대 지방에서만 서식한다는 아프리카 대왕 놀이개입니다. 매끈매끈하고 부들부들하고 느낌 이상했어요. 희귀 곤충과 파충류 90여 종을 만날 수 있는 곤충 박물관이 전남에서는 담양에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담양 어린이 프로랑스에 위치한 곤충 박물관은 곤충 목걸이 만들기와 곤충 표본과 같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습니다. 은은한 빛취색의 고려 청자 조각들 위에 조선시대 최고의 전통정원 소세원의 모습이 재현돼 있습니다. 전라도 점령 1000년을 기념해 지역의 멋과 자연을 담은 이번 전시는 광주 시립미술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축제도 광주 전남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광주 금남로 일대에선 중국 치완조와 일본 요코하마 예술단의 전통 무용 공연이, 해남 남도 수목원에선 땅끝 수국축제가 열립니다. 해수욕장도 차례로 문을 엽니다. 완도 명사십리해수욕장과 보성 율포해수욕장이 이미 피서객 맞이에 들어갔고, 전남 지역 해수욕장 50여 곳은 다음 주 개장합니다. KBC 이준호입니다.